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 경비론 강의를 맡기는 박봉숙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요, 민간 경비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자, 그 전반적 개념에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요, 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간 경비론입니다. 자, 민간 경비론인데요. 여기서 민간이라는 얘기는 개인이 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업이래요. 사기업이다. 그러면 경비는 뭐냐? 경비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는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다. 지켜보는 것이다. 또는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기업이 지켜보고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자, 그 개념을 서술에 넘긴 게 론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개념에서는 즉 어떻게 민간 경비가 전개가 됐는가의 전반적 개관을 표시하겠지요. 그래서 개관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개관. 그러면 전반적으로 펼쳤어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조직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직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죠. 기본적인 원리가 있죠. 기본 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민간 경비를 들어갈 때 사람만 할 것이냐? 아니면 기계를 동원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사이버 개념이 나오죠. 컴퓨터가 나옵니다. 컴퓨터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전망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자 하는 이 민간 경비론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습하고 있는 이 민간 경비론은 1차와 2차로 구별하는데 지금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다고요? 절대평가란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반적 개념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출제가 된다면 이 다섯 개 장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냐? 이 문제는 40문제입니다.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40문제를, 자, 출제가 되는데 몇개 정도를 취득할 것인가의 그 문제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어디를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개관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개관에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 15개 정도가 나와요. 물론 절대적으로 15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에서부터, 10개에서부터 15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아주 비중이 높죠. 두 번째, 조직. 여기도 높아요. 여기는 몇 개인데, 여기는 한 11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12개. 그러면 기본은 안 나오냐? 아우, 여기는 더 나와요. 여기도 15개 정도가 나와요. 몇 개에서? 11개에서 15개 정도. 자, 그러면 이 컴퓨터 쪽은 몇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30개. 그러죠? 한 40개 정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정되는 거 8개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개념에서는 즉 3개에서 4개 정도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 전망 개념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몇 개?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개념을 봐보세요. 이쪽 부분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될까요? 이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안 해도 되냐? 아니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이 분야 같은 건 여러분이 보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왜? 주변에서 PC를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많이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서너 개 정도만 찍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0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를 취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제가 보라하는 부분만 잘 따라오신다면 100점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쉬운 시험도 100점을 맞기는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아니면 두개 정도 틀니폭 잡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합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90점 이상 다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개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자, 개관에 대한 부분을 목차를 조금만 봐보실래요? 교재 한번 봐보세요. 5페이지입니다. 개관. 거기에 보면 민간 경비는 뭐냐? 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국가별 민간 경비는 어떻게 발달이 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념, 민간 경비의 개요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민간 경비 개요. 자, 개략적으로 좀 요약을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개요니까. 자, 여기에서는 즉, 민간 경비 의의를 설명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민간 경비 범위를 넓게 볼 거냐, 아니면 좁게 볼 거냐, 이 문제. 그러죠? 그리고, 민간 경비를 법에 규정이 된 것만 국한해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개념까지 볼 거냐, 이런 걸 설명하게 됩니다. 자, 좁게 보는 것은 협의의 민간 경비고, 넓게 보는 광의 민간 경비가 되고요. 자, 법에 규정이 된 것만 볼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문제인데, 법에 규정이 된 것만 본다면 형식적 개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출제를 하죠.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개념에서, 자, 민간 경비에, 즉, 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 뭐냐? 어우, 굉장히 중요하죠. 매 시험마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강의에 들어가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은 임팩트 있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 체제는 민간 경비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학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경찰학이라는 과목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여러 과목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즉 지금 현재 민간 경비만 공부한 게 아니라 2차에서 경비론을 배운단 말이죠. 그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1차만 합격한다고 자격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최종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론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을 가면 민간 경비의 발달 현황이에요. 민간 경비의 발달 배경이다. 어떻게 우리 민간 경비가 발달이 됐을까? 어디서부터 민간 경비가 시초가 됐을까? 자, 그 전반적 개념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 경비는 영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미법계라는 개념과 대륙법계라는 개념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의 개념을 대륙법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제도, 미국의 제도, 자 그리고 거기면 자 일본의 제도 그리고 한국의 제도를 쭉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비교되는 민간 경비론 개념이 된다. 민간 경비가 된다. 그러면 영국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미국은요? 나오죠. 일본, 한국,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3절을 들어가면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가 나죠.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가 있다. 법적 지위. 자, 여러분 여기서 15개가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를 보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문제인데 결론 얘기하면 민간 경비는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임의적으로 즉 체포하여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민간 경비는 통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방적 개념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뭐라고? 민간 경비는 그러면 일반 사인과 동일합니까? 지위가. 그렇죠. 동일하죠. 동일한 거예요. 그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반적 개념을 보게 되는 분야가 바로 2장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한국 개념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4절을 가면 한국 치안 여건 변화, 자, 이 방범 실태가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제2장, 민간 경비의 조직과 원리입니다. 조직과 원리. 이쪽이죠. 조직과 원리다.